올려놓으셔야 돼요, 라디오라서.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연 씨 보이세요? 데몬트 뿅 네. 100개로 안 될 것 같은데. 데몬트 뿅 요즘 얼마씩 받아요? 1,000원? 네? 데몬트 뿅을 안 아시지 않아요?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그 예전 그 엄청 무거운 그 물병으로 많이 쓰는 거. 비너스, 그 비너스 아니고 빌런과 로마 숫자 5의 약자입니다. 다섯 명이나 5인 거죠? 네. 그리고 저희 키 컨셉이 빌런이거든요. 아까. 나쁜. 네, 그래서 그거예요. 왜 포스터 보니까 그 빨간 스프레이 이렇게 뿌려놓은 것처럼 경범죄 포스터더라고요. 그 네. 처음에 티저. 네. V 이렇게. 네, 맞아요. 밥 보고 왔다는 어필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방송 처음이에요. 스마일의 V 입으로 맞아요. 네. 악해 보였습니다. 아는 척. 배성주라고 하고 있네요. 그. 네. 배성재, 배성재. 입닥쳐 백포이. 아 그래요? 옷 없어? 예? 옷 없어? 뭐? 타노스? 어. 왜? 타노스 좋아하세요? 저 완전 좋아해요. 타노스 좋아하세요? 아니 빌런이잖아. 그거 뭐지? 그거 있잖아요. 생각했어요. 어벤져스. 생각했어요? 아 그래? 좋아요? 어? 가져올래? 좋아요? 그래. 내 자리에 있어. 호미고처럼. 타노스 빌런인 거죠? 빌런이 완전 빌런이죠. 히어로는 아니잖아. 와, 이거 반응이 제일 좋으신데. 그러니까 아 빌런이네 지금 쓴 걸 못해 죄송합니다. 아. 빌런의 끝판왕. 타노스. 맞아. 네. 세계 인구의 반을 줄여버렸어. 아니, 아니 그런 설정이죠. 그러니까 설정이 영화에서 영화에서. 네이버에 그렇게 예고편에 돼 있죠. 네.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 개봉했을 때? 못 보신 깨끗한 문화의식 못 보신 여러분들 위해서 보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그런 네. 능력을 가졌다고. 네, 그렇게 나오는데 있어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보긴 봤는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얘기 합시다. 네. 그 앨범이 그러니까 카드가 이게 약간 복불복입니다. 랜덤. 석장씩 CD와 함께 들어있는데 CD 디자인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솔직히 갖고 네. 싶죠. 네. 한 시간 뒤에 보신대. 아 내일 보려고 했는데. 포카. 포카 랜덤인데 저랑 나영 언니가 딱 나왔어요. 데스티니에 데스티니. 네. 아 그럼. 들어갈게요. A 2 자, 오프닝 먼저 좀 할게요. 하나.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7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EXID 내일해였고요. 다음 주에 6.13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이게 그 북미 정상회담과 월드컵 개막 사이에 하필이면 지방선거가 있어서 많이 묻히는 듯한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네. 내일 꼭 사전투표를 하시라고 예, 방해를 못 하시는 분들 내일 해를 10시를 알리는 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예. 자 뭔가 좀 이슈가 묻히는 것 같고 좀 그 싱거운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있던데 예, 모르는 거니까요. 꼭 투표 한 표를 행사할 때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내일 해요. 예, 그 저희 청운동 가서 할 생각입니다. 아, 사전투표는 6월 8일, 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할 수 있으니까 꼭 하시고 저도 러시아 월드컵을 가야 돼서 사전투표를 꼭 할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늘 기다리는 특별 초대석 코너 프로듀스 1077을 하겠습니다. 최강 유닛으로 돌아온 프리스틴 V의 임나영 씨, 레나 씨 두 분과 함께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지금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예, 두 분이 지금 에너지가 엄청 모여있는 것 같아서. 벌써 지금, 약간, 그, 주체가 안 되는 분위기예요. 예, 텐션이 너무나 올라와 있습니다. 예. 자, 배성재 10은 녹음 일정 맞춰서 카카오 TV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저희가 참여를 하실 수 있게 열어놓으니까요. 홈페이지 일정 보시고 들어오세요. 배텐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코팩토리 모디아 하세요. 언니 잠금 해주세요. 네, 녹음 좀 미리 할게요. 네. 녹음 좀 미리 할게요. 요 그리고 끼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아, 잠금 해제. 네. 너무 조용하다. 아, 네.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아, 지금 아직 말 타이밍이 아닙니다. 10초만 기다렸어요. 네. 정리해 줘. 소혜는 언제 와요? 소혜요? 내일 오나? 소혜는 내일 녹음 오고. 아쉽다. 일요일 코너에. 헐! 아, 저쪽. 끝나고 하자, 끝나고. 우와. 진짜 끝나봐야 돼. 소리 나가지고. 아, 네. 아니, 소리는 통제가 안 돼요. 네. 이따 드릴게요. 방송. 보셨죠, 영화? 네, 봤죠. 네. 영화 얘기 하지 않고. 영화 얘기는. 영화 얘기는 하지 않고. 광고를 드리고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패스트캠프,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홈,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동탄 유림 노르웨이 숲, 한국 알콘, 눈 건강엔 안구 건강, 파리바게트, 커스커즈, 메리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영림원 소프트랩, 쌍용자동차 티볼리, 5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아주라. 아주라 뭔지 아세요? 아주라. 야구장에서 공 이렇게 날아오면 근처에 있는 애주라는 문화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아니, 지금 예주라고 나오길래 예빈이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아~ 설명해드리는 거. 제가 설명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녹음하다 중간에 이렇게 사담 나누는 것까지 이건 인터넷 방송. 아, 네. 다 나고, 네, 들었습니다. 뭐 선거 때 누구 뽑겠다는 얘기 하시면 돼요. 전 나이가 아직 안 돼서. 아, 그래. 어쨌든. 네. 나영 씨는 나이 되시죠? 네네. 너무 말을 안 하고 한 분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한 분은 말을 안 하고 지금 목이 안 풀렸네요. 나영 씨는. 레나 씨는 이미 그 조금 그 엔지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남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좀 근데 단발성이라 이따 진짜 본 것 같아 어떡하죠? 갑자기 그 방전돼도 근데 네. 저걸로 충전해야 되지. 목 쉰 거 아니냐고. 아, 아닙니다. 아니죠. 멀쩡합니다. 나영 멘트 너무 소중해. 멘트 빈부격차. 아, 제가 텐션을 언니한테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필요 없겠는데? 그러네. 네? 아. 레나 씨부터 지금. 맞죠. 자, 알겠습니다. 나이 준비 되셨죠? 네네네. 네. 배성재가 잘 나가는 여성 스타를 천일은 일곱 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와. 오늘의 스타 상큼발랄한 모습에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까지 더해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빌런 프리스틴 V의 나냐와 레레 임나영 씨와 레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Sounds of We Are Pristin. 안녕하세요, Pristin V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네네네. 자, 저희가 프리스틴 데뷔 컴백 때마다 모시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스케줄이 안 맞아서 불발됐다가 정말 이제야 모시게 됐네요. 네. 베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레나 씨 같은 경우는 방송 하기 좀 전부터. 벌써 한 30분 정도 토크를 하십니다. 예열을 해놨습니다. 예열이라기에는 너무. 아니, 저한테 예열 수준이거든요. 아, 말을 많이 하셨는데. 아, 반면에, 나영 씨는 괜찮습니까? 네, 저는 준비하려고. 그렇죠. 장전했습니다. 이미 그 채팅창 아까 열어놓고 하고 있었는데, 레나 씨는 이미 토크 머신으로 돼 있고, 투머치 토커라고 하신 분들 많고요. TMT, TMT. 예, 예열이 아니라 급발진이라고 하신 분들. 네. 아, 나영 씨 무건 수행중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무건 수행. 아. 두 분 다 래퍼시기 때문에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베텐에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이거 라디오로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 라디오, 제가 라디오 스케줄을 좋아해가지고, 네. 라디오 뭐 나갈 수 있나, 뭐, 찾아보면, 찾아보다가. 아, 메뉴판을 이렇게 좀 봤어요. 제가 라디오 스케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건 다 나가고 싶다고 하거든요. 지금 나가보신 라디오 어떤 게 있죠? K
김창렬 선배님 올드스쿨이랑 예. 나왔지? 이국주 선배님 아 영스트릿 네 아, 점점 저희 방송에 가까워지고 있네 시간대가 맞아요 예, 그래요 다 재밌었어요? 아 전 라디오를 워낙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보시다시피 말이 참 많은데 네 이렇게 말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많이 하게 해주는 곳은 이런 데밖에 네. 없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 나영이 오늘 멘트 분량 벌써 다 채운 거냐고 물어보시고 아. 있는데 뒤에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는 분량 조절 아주 잘하는 방송입니다. 자, 아, 오늘 컨셉, 아, 박찬호와, 아, 오승환 있냐고, 좀 있는데. 네, 어리둥절하시네요. 야구 전혀. 박찬호 선배님, 네.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 걸로 알아요. 네. 사인해달라고 가면은 무척해서 얘기 듣고 오신 거예요. 사인해달라고 하면 인생 설교를 살짝 들어야 되기도 하고. 반면에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부처. 아, 말을 잘 안 하시는 그런 스타일. 네, 그렇게 됐습니다. 돌부처라서. 스톤 나영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갖다 붙이신 것 같아요. 아. 아. 네, 나영 언니. 네, 나영 언니 기독교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 예. 그래요. 아, 저희. 제일 크게 웃은 거예요. 저희 배트에는 종교 화합을, 그리고 모든 종교에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예. 종교의 자유. 자, 활짝 웃으셨어요. 기분 좋네요. 자, 방금 나영이 배꼽 잡고 웃은 거라고. 맞습니까? 네, 저 복서예요. 복서, 나영 언니. 감사드리고. 두 분 다 프로듀스 101 출신이잖아요. 네. 저희 배텐 제작진이 그때 당시 푸듀를 엄청 재밌게 봐서 코너 제목도 저희가 프로듀스 1077이라고 짓고 그쪽 출신들은 저희가 다 우대하고 있습니다. 우대받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아, 그냥 영광입니다. 예, 예. 또 나영 씨는 일명 프로 계획러시잖아요. 네. 저, 네, 계획을 잘 짭니다. 네. 배텐에는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갖고 나오셨나요? 분량 많이 뽑고 가겠습니다. 분량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잘 받아들이고, 네. 저희 여기 나와가지고, 그, 말 적게 하고 가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 어떻게든 중간에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네. 방언은 기독교 쪽에서 많이 쓰는 거죠? 저는. 네. 네. 자, 아무튼, 돌부처로 유명한 나영 씨가 박장대소할 수 있게 생록방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도 재밌는 드립 많이 날려주시고. 진짜 많아요, 드립이. 네. 오늘 배디의 한계를 느끼게 될 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읽을 수 있는 게 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죠 스크롤이 엄청 빠르고 지금 두 분을 기다렸던 빠르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시청자가 앞자리가 막 바뀌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자 지금부터 프리스틴 V가 배텐에 나왔으니까 신곡을 마음껏 홍보하시라고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홍 아, 예. 대홍 자, 신곡 내 멋대로를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릴 테니까 노래 나가는 동안만큼은 대놓고 홍보해주세요. 자, 어차피 해야 하는 홍보니까 마음껏 해주시면 되고 ALS처럼 하셔도 됩니다. 외운 듯이 하셔도 아, 돼요. 아, 외운 듯이? 네, 바로 시작할게요. 마이크 좀 내리게 얼굴을 가려고. 내가 시도 조금만 내려주세요. 자, 요거는 네. 올해 이 너를 깔고 대화하는 컨셉인데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를 깔린다는 생각하고 똑같이 돼요. 약간 템포를 업템포로 어차피 해야 하는 홍보니까 아 왜 형듯이 네 바로 시작할게요. 마이크로 내 얼굴은 가려는데 여러분 화면에 지금 반 정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 유닛 자 하도록 할게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나 왜 이래 이제 합니다. 마이크 열렸을 때 얘기하지 마시고 자 프리스틴 V, 아, 유닛으로 나오게 됐었는데, V, 정확히 어떤 뜻이 붙은 거죠? 언제 웃느라 못하시는 거예요? 네, V의 아.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로마자 V가 오래 뜻한데요. 그래서 아하. 유닛 멤버 구성이 이제 다섯 명이다라는 것과, 또 저희가 빌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악당? 네, 악당을 뜻하는 그 빌런의 V를 본따서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포스터나 이제 티저 광고 같은 걸 이렇게 보니까 약간 악당들을 해놓은 듯한 뭐 페인트 스프레이라든가 맞아요. 또 스마일인데 입이 V로 웃고 있다거나 정확히 보셨네요. 네. 아 그럼 뭐 다르게 볼 방법이 없다고요? 또 다른 뜻이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딱 그거예요. 네. 그죠? 네. 예. V인 대로 네,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아 레나 토크백이랑 오기통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반면에 나영이는 그, 공회전 중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그걸 그게 느낌. 부익부 비닉빈이래요, 오늘. 사일런트 빌런. 사일런트 빌런. 네. 자, 멤버들은 그 원래 프리스틴은 10명인데 절반, 5명이 선발됐습니다. 네. 어떻게 뽑힌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컨셉이 확실했다 보니까 그 컨셉을 그 중에서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멤버들로 선발이 된 것 같아요. 어. 네, 정확한 이유는
회사가 더 잘 알잖아요. 회사가. 아, 정확한 이유는 안 알려줬군요. 아, 프리스팀 V의 타이틀곡 내 멋대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내 멋대로는요. 네, 자유분방함이 돋보이는 가사와 강렬한 네, 퍼포먼스가 또 겸비되어 있고 키큰서의 빌런. 네, 빌런의 곡. 강렬한 곡입니다. 자, 레나 씨는 왜 자꾸 나영 언니 멘트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가 보통 네. 이렇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나가야 되면은 타이틀곡 소개는 너가 맡아. 앨범 소개는 너가 맡아. 이번에 빌런 뜻은 너가 맡아. 이게 딱 정해질 거든요. 근데 그 멤버가 안 왔어요. 네, 오늘. 아, 그래가지고. 아, 나영 씨를 근데 너무 다그치는 것 같아요. 옆에서 살짝 아니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부담스럽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로봇 조종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닙니다. 네. 자, 두 사람이 좋아하는 악역이 있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는, 타짜의 김혜수 선배님이랑, 그 다크나이트의 그 조커 좋아합니다. 조커. 어. 타짜의 김혜수 씨가 빌런급인가요? 그러니까 악당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총 들고 쐈으니까 아, 범퍼팬이 하긴 마지막에 주인공을 쏘려고 했으니까 네. 총을 들었던 적이 있으니까 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다 아 범법자니까 네. 그렇군요. 아, 혹시 조커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아, Why so serious 한번 해주시면 아, 한번 해볼까요? 네. Why so serious 좀 비슷했어. 그죠? 어 기대치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아 레나 법대 나왔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아 아닙니다. 네. 아 그렇군요. 나영 씨는 좋아하는 빌런? 저는 빌런보다는 그냥 생각나는 게 나홀로 집에 그 도둑들. 아, 아 그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빌런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골룸 아니에요. 골룸이 빌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커, 아 조커였어요, 조커. 그래요. 아 마이 프레셔스 한번 가능한데요. 이거 좀 해보자고. 네. 골룸이네. 이게 더 비싸다. 이게 더 비싸다. 네,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리스틴은 역시 걸크러시다.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컨셉에 만족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1집, 2집 때보다는 조금 더 편한 게 있어요. 아, 오히려? 막 완전 발랄하고 팡! 막 이러면서 제 파트 중에 있었거든요. 팡! 파트를 펑! 이런 게 있었는데 조금 더 편한 게 있더라고요. 아. 컨셉이 좀 잘 맞나 봐요. 만족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89%. 네. 어, 알겠습니다. 레나 씨, 계속 눈치를 보면서 나영 씨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말할, 막, 언제 말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혹시, 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무대나 앨범 컨셉이 있으시다면? 일단 이 앨범을 잘 마무리하고 생각해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괜히 제가 미래 계획을 여쭤봤네요. 그 곡 제목처럼, 내일 당장 휴가를 주고 내 멋대로 다 해라. 라고 한다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지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 번지점프 하러 가고 싶습니다. 아 번지점프 왜요? 네. 그 저희가 컴백하기 전에 네. 저희 멤버 중 한 명이 번지점프를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네. 하고 나서 바로 직전에 저한테 그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인생은 아름다우니 열심히 살자고 저도 한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실까 않을까 해가지고 아, 가고 싶습니다. 그 친구 혹시 철학과 다니는 거 아니냐고 법대와 철학과의 대화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실 거면 뭐 우리나라에서 하실 건가요? 아, 네. 저 가평 가서 할 거예요. 가평. 아, 장소 정해놨어요?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아니,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오늘 검색해서 봤거든요. 아, 오늘 검색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나영 씨는 만약에 저는 휴가를 간다면? 제주도 가서 혼자 드라이브 하고 싶어요. 아, 제주도에 그 돌이 많죠. 거기. 돌, 오. 삼다도잖아요. 친구. 자, 아, 컴백날 샤이니, AOA, 사무엘 등 쟁쟁한 가수들이 같이 컴백을 했는데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배님들하고 이제 같이 활동하게 돼서 너무 일단 영광이었고 네. 저는 또 샤이니 선배님 팬이었어가지고 아.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이게 그래도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러니까요. 네. 쟁쟁한 가수들 사이에서 또 멋진 빛을 발하고 있는 것. 왜, 레나 씨 인정 못 하는 거야? 댓글을 네. 웃어도 되나? 댓글을. 네, 그럼요. 아니, 도라르방 나영 남사친. 아, 아 도라르방 이퀄 나영 남사친이라고 아, 써주신. 남친이 아니라 남사친이라고 쓴 거니까요. 아, 나 네. 친구가 진짜 네. 많네요, 언니. 네. 제주도에 네. 그냥 가도 되겠다. 친구들이 다 챙겨줬어. 네. 제주도가 이제 삼다도라 그래서 바람 많고 뭐 여성이 많고 돌이 많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했던 거고 아, 남돌친 아니냐고 싶고 네. 자 공백기가 길어서 팬들이 정말 애타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쉬는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저는 개인적으로 PT 열심히 했고요. 어. 대학교 복학해야 돼가지고 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 무슨 과죠? 방송연예과. 어. PT는 어떻게 하루에 매일매일 하나요? 아,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요. 네. 일주일에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 네. 어, 그냥 평범한 직장인 급이네요. 아, 그래요? 네. 직장인들 한 두 번 정도 하지 않나요? 대학교 생활이랑 같이 병행해야 해가지고 체력을 참 분배를 잘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요. 조별 과제 해봤습니까, 다영 씨는? 저 기말고사 이번에 그 PPT 발표랑 발표자예요? 조원끼리였어요. 네, 팀원들끼리. 아, 조별 그러면 발표하고 어떤 파트를 담당했습니까, 조별 과제에서? 저 PPT 만드는 거랑 파워포인트 네. 제작. 어, 잘하나요? 잘 하는 게 있나요? 그냥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할 것도 없네요. 그냥 열심히 해서. 아 예. PT도 하고 PPT도 한데. 어. PT와 PPT 두 가지를 잘하는 나영 씨고요. 네. 아 쉴 때 레나 씨는 뭐 하셨나요? 저는 대학교를 안 가가지고 그냥 저도 PT 받고 필라테스 받고 연습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아, 운동에 맛이 들려가지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 땀 흘리는 거 안 좋아했는데. 운동에 맛들려서 열심히 개인 운동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어, 관리를 잘 하셨네요, 진짜. 네, 그래서 거기 PT샵에서 후드티도 주셨어요. 보통 그 회원들한테 하시고. 아, 아니에요. 거기 쌤들만, 거기 PT 쌤들만 입으시는 건데. 네네. 제가 너무 자주 나가고 그래가지고. 아, 거의 우리 가족이다. 네. 이런 느낌으로. 그 PT샵의 어, 명예 코치. 정말 제가 PT를 잘해서 쌤이 해볼 생각 없냐고. 그걸 공부해보라고 책 사가지고. 네네네. 에너지가 폭주하는 타입인 것 같다. 네, 맞아요. VIP 회원. 네. 자, PPT, PT, 필라테스, 프리스틴. P로 다 연결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아, 지금까지, 아, 네. 하나 더 여쭤보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 나영 레나로 홍보를 이행시 해주실 수 있는지. 네. 레. 저희 이름, 저희 네네네. 이름 한 거야? 네. 나영으로 이행시, 레나로. 요즘 NNC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저 한 번. 저 진짜 말 많죠. 레나부터. 예, 예, 괜찮아요. 네. 자, 레. 레. 레나 없이 어떻게 살래나? 나. 나영이 보면 되지. 네, 죄송합니다. 실로폰이 없어가지고. 예. 딩딩딩딩. 네. 딩동댕을 쳤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아. 나영씨. 네. 나. 어. 나영이가. 영? 영. 영계 백수 먹고 싶다. 실로폰 있었으면 땡을 쳤을 겁니다. 예. 감사드리고. 자, 지금까지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을 가져봤고요. 이번엔 심층 토크 타임, 프리스틴 V, 프리스틴. 그리고 두 분의 이름을 검색하면 어떤 연관 검색어가 뜨는지, 왜 뜨는지, 키워드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명 프리스틴 V, 임나영 레나를 검색창에 검색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돌 나영. 네, 별명이 스톤 나영이지만 따뜻하고 온화하게 동료들을 감싸는 모습이 나올 땐 온돌 나영이라는 별명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이거 한 프로젝트 때 나왔던 별명이었거든요. 네네. 제가 그때부터 리더를, 그 팀에서 리더를 맡았어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어. 따뜻한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것 같아요. 어. 아랫목 나영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랫목. 맥반석 나영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다양한 네, 별명이 장수돌 나영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카리스마 있고 퍼포먼스 있는 무대 때는 냉돌 나영이라고 또 불린다는데 맞습니까? 어, 이건 처음 듣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접수. 별이 다섯 개래요. 예. 그리고 어, 또 어떤 나영들이 있나요? 들어보신 거. 저 제가 일부러 붙인 건데 만능 나영이라고. 만능 나영. 뭐든지 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만능 나영. 잘하는 건 아니고 잘하고 싶다. 네, 잘하고 싶어서. 어... 만능.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포부를 담은 별명이네요.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 KSH1506님이요. 포커페이스 무표정 나영. 사실 애교쟁이라던데?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완전. 맞습니까? 평소에는 네, 편한 사람들끼리는 애교를 많이 부리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언니 애교가 진짜 많아요. 어, 동료들한테 많이 보여주나요? 네, 멤버들한테. 편하게 하고. 오, 그러면 레나 씨한테 살짝 하는 거를 저희가 목격할 수 있나요?
나나이 밥 안 먹었어요. 아이고 나 못하겠다. 빌런들의 애교는 이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애교를 어떤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목소리예요. 근데 보니까 예. 사실 그 무대 앞 무대에서나 또 팬들 앞에서 보여주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예. 가끔 저희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검색어 단발 예빈. 이건 레나 씨 겁니다. 예빈은 레나 씨의 본명 강예빈인데요. 프로듀스 101에 나온 그 단발머리 강예빈 연습생이랑 프리스틴의 레나가 같은 사람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으세요. 정말. 네. 아, 너가 개였어? 하는 샵스태프분도 계세요. 아, 그렇죠. 네. 아, 샵에서? 네. 저랑 항상 일하시는 샵의 분들인데. 스태프들이. 너가 개였다고? 네, 제가 개랍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미지가 엄청 달랐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단발에다가 앞머리 있었는데 제가 데뷔했을 때는 긴 머리로 데뷔를 하고 좀 그때보다는 많은 이미지가 바뀌어가지고 네네.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 몸무게를 찍었었어요. 그 당시 진짜 포동포동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몰래 막 라면 먹고 뭐 안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밥을 먹는데 라면을 안 먹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았어요? 엄청 먹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무슨 라면 제일 좋아하나요? 땡처리에서? 저는 요즘은 선배님이 만드신 라면 좋아해. 그 홍석찬 선배님이 만드신 땡. 좀 긴 거. 네. 그거 제일 좋아. 나영 씨는요? 저는 신. 신. 네. 땡. 매운 거 좋아. 네. 무슨 라면인지 절대 헷갈리기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단발 예빈에서 뿌염 레나로 변신을 했는데 뿌염 부인은 왜 남겨놓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거 있어. 네. 레나 뿌염했어요. 오, 완전 금발로. 레나 뿌염했어요. 네, 최초 공개입니까 저희 배틀에서? 네, 최초 공개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고 왔거든요. 네. 네. 방금. 네. 근데 왜 모자를 그래서 가리려고 했는데 아, 그 뭐 어때요? 여기서 최초 공개하는 게 더 의미 있고 하니까. 색이 달라요. 왠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일찍 갔어야 했는데 지각해서 한 번밖에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뿌리는 뿌리 염색만 안 하는 게 외국에서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컨셉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 외국은 외국이에요 아무래도. 아, 저기 레나가 아니라 레골라스 같다고 하신 분 있는데. 네? 반지죠. 아. 약간 눌려서 지금 모자 때문에. 아 그럼 다시 모자 써야겠다. 아니, 아니 좋은데. 쓰고 흥. 네. 알겠습니다. 이미 상처 받았어요. 화살 주라고 하신 분이고 활 주라고. 저거 주세요. 이거 반어. 천천히 하지 마시고. 자, 나영 씨는 혹시 스타일을 바꿔볼 생각 없으신가요? 아, 워낙 염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쉬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와 쉬는 거 진짜 제가 쉬어야 돼요. 하고 싶은 색은 없네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검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원. 네. 나영 씨의 연관 검색어인데요. 여자친구 소원 씨랑 나영 씨가 친하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는 사진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예, 친하신가요? 네, 연락 네 하고 친하죠. 네. 누가 더 언니인가요? 아, 동갑이요. 동갑이에요? 동갑이 같은 리더라서 제가 좀 힘들 때나 이렇게 조언 구하고 싶을 때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렇군요. 정상회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이돌 정상회담 네, 리더들끼리 네 동갑이고 리더고 그리고 또 두 분 다 키가 큰 공통점이 있군요. 네 키가 승원이도 71, 72인가? 네. 나영 씨는? 저보다 클걸요. 저는 70점 몇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둘이 합치면 350이라는 얘기가 있다던데 맞습니까? 그런가요? 거의 그렇네. 네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일단 340은 넘네요. 네. 아, 만리장성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나보다 크네라고 하시면서 좌절하는 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소수점도 챙기냐고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언니 키 정도면 챙길 필요 없죠. 제 키가 좀 챙겨야 되는 키거든요. 레나 씨는? 저 162.5예요 챙겨야죠. 프리스틴 중에 제일 작아요 제가. 모든 10명 멤버들 중에. 나영 씨는 제일 크고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보다 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두 명인데 유아랑 로아라는 친구인데 그래요. 최장신이 그러면 누구시죠? 로아. 로아 언니가 몇 정도? 73 거의 73 정도 됐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자, 레나 씨는 173으로 올려주겠다고 하신 분들 있고.
아, 아니에요. 저는 2.5로 굉장히. 2.5로 어, 자존심 지킨다. 이 작게 태어난 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프리스틴 농구부대라고 하시면 있고. 네. 자. 나는 치어리딩으로 가야 되나? 자, 그렇고. 나영 씨, 레나 씨, 혹시 의외의 연예계 인맥이 또 누가 있으신가요? 친한 분? 나 이런 사람하고도 친하다. 지금 혹시 그 바이올렛이 맞나요? 그 보통 그 어머님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닐까? 자, 여러분 나영 씨의 소리였습니다. 가만 있어 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라도 분이셔서. 아, 흥이 있으시구나. 억양이 좀 전라도 억양. 아, 구수합니다, 아주. 네, 나영의 소리를 찾아서 모십니까? 네, 남영창이라고. 아, 돌타령이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뭔가 그 돌, 그 절벽에서 울리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메아리 쳐서. 자, 신문이 있으신 분? 저는 에일리 언니. 에일리. 네. 아, 아이돌 아닌 연예인 중에 에일리 언니가. 에일리 씨. 어, 어떻게 두 분이 처음 친하시나요? 아, 저랑 그 예전에 연습생을 같이 했어요. 연습생하고 숙소생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네, 친분을 쌓았습니다. 어.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죠? 6살. 어, 그렇군요. 그러면 뭐 좀 사석에서 좀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러나요? 제가 힘들 때 찾아요. 어. 언니 이러면서. 어, 그러면 잘 받아주시고. 네, 맛있는 거. 아, 멋지네요. 같이 노래방 안 갑니까 혹시? 노래방 그 엘리언니 생일 파티 때 이렇게 같이 논 적도 있고. 어. 네. 그럼 어떻게 하냐? 랩을 해주고 저쪽은 보컬을 해주고. 저 그때 핑미 쳤어요. 자, 신문이 있든 없든 시켜보는 건 똑같네요. 네. 자, 그러면 레나 씨는 혹시 저는 인맥? 없어요. 아예 없다. 네. 멤버들 말고는 없다. 왜냐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많고 잘 지내는데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걸 잘 못해요. 아, 정말. 예, 네. 뭐 어떤 분이랑 뭐.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와도 제가 답장도 잘 못하고 네. 누구랑 1대1로 만나서 친구랑 얘기해도 살짝 어색하다 싶으면 항상 물병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오늘 혹시 몰라서. 아, 그래요? 제 옆에다 물병을 놔두셨길래. 제가 친해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랑 공통점 많다고 다들. 아웃사이더 같다고. 하이파이브! 자, 방송에서 누가 봐도 인사이더의 느낌인데. 아니에요. 저 진짜 그렇구나. 아니에요. PT 코치님 친하지 않냐고? PT? 아... 운동할 때만 가능하고 연락하고 아, 후드티를 받을 정도인데 네, 따로 거기에 연락하거나. 자주 있어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아. PT 쌤이랑 연락한 거는 저 내일 가겠습니다. 내일 안 된다. 그럼 그 다음날 가겠습니다. 이 정도. 그렇군요. 이게 사실 보이는 모습이랑 또 다르군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중간부터 들은 분이 에일리 언니 얘기 왜 하냐고 그러신 분인데 에일리 언니 얘기한 겁니다. 에일리 언니. 네. 나영씨한테 에일리 언니인데, 에일리언 무슨 얘기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공상과학이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에일리언 하면서 핑미 왜 춘 거죠?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네. 에일리언 하면서 그럴 리가 있나? 아, 살겠다고? 에일리언 앞에서. 보여주고 내보내줘. 네. 자. 소희 씨가 베텐 고정 게스트입니다. 아이와이로 또. 볼 줄 알았는데. 아, 아쉽게도 오늘은 또 생각보다 안 하는 날이라서. 한때 나영 씨랑 어색한 사이로 꼽혔었는데, 지금 어떤가요? 네, 지금도 어색합니다. 소희 씨한테 음성편지 한번 보시겠어요? 소희야, 보고 싶어. 다음에 꼭 또 나오면은 보자, 얼굴. 야, 그 신곡 나왔을 때. 그 아이와이 그 단체 그 메시지방 있거든요. 네네. 먼저 올려줬어요. 너무 좋다고 해서 고마워. 어색함을 즐기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영혼 어디 갔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네 번째 검색어입니다. 쇼미더머니. 레나 씨의 검색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 벌써 1분 앞에서 1부가 다 됐어요. 네. 아이돌 네. 아, 너무 재밌는데 남영창이라고? 아니에요. 저는 2.5로 굉장히. 누가 더 하시나요? 이라고 하신 분이. 동갑이고, 리더고, 그리고 또, 나영씨가 친하다. 그래서, 나영씨는 혹시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 그래도, 하고 싶은 새해가 넘니다. 자, 세 번째 검색으로. 여기서 그 편집할 때, 잠깐만. 아, 그래요? 하는 거 진짜 제가 쉬어야 돼요. 하고 싶은 새해가 넘네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우가 듣고, 네. 2부에서 계속. 네.
자, 여기서 배국가를 듣고요. 2부에서 토크를 이어가겠습니다. 키보드 좀 살살 치지 않니? 부끄럽다고. 하자자 뭐지? 키보드 부서지겠다 이러면서. 올다 더 한다네 이게. 아, 근데 사람 많이 오시네요. 팬이 그래. 많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아니, 이렇게 베텐을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배국가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네. 찾아보세요. 야, 진짜 웃겨. 자. 근데 이거 다 못하겠는데? 아, 그니까요. 안 돼, 나 영예 준비한 것도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이, 연기 준비. 꼭 해야 되는 거 표시해주세요. 연, 마네킹 경우. 얘네, 레나스도 연기 중. 아, 그럼 4번은 뺄까요? 뭐? 네, 빼주세요. 좀이더 이게 그 트라우마여가지고. 아 본인 얘기 싫어한다 이렇게 아, 그, 써있네. 네, 그럼 얘기 해야겠네. 네, 그냥 해요. 아 저 저도 좋은데 그거만 하면 돼요 연기만. 빨리 빨리 다 해요. 그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빨리 빨리 다. 검색으로 뭘 부탁해요? 자 세 번째 검색 연기. 아, 할 수 있게. 아 알겠습니다. 저 검색 지금. 자 레순실이라고. 어. 자, 아! 세 번째 검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설 테니까 앞에 리드배트만. 자, 이거 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여성 스타 초대석 프로듀스 1077, 남성 밴드의 마음을 훔친 걸크러쉬 빌런, 프리스틴 V의 나영씨, 레나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자, 세 번째 검색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너무 좋다고 해서. 고마워. 자, 네 번째 검색어입니다. 쇼미더머니. 저희부터 그럴게요. 네. 자, 쇼미더머니4의 2015년 고등학생 래퍼로 레나씨가 출연해서 화제였습니다. 본인은 이 얘기를 굉장히 싫어한다. 화제 안 됐어요. 화제 안 됐어요? 네. 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준비할 때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도 너무 심했고 아. 가서도 제가 가사를 다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올라갔었거든요. 그 네. 무대에. 그래서 가사 생각하느라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그 뒤로 뭐만 하면은 가사 까먹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아. 그 뒤로. 그렇구나. 네. 프리스틴에서는 지금 쪼꼬미 래퍼로 별명이 붙어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뭐 사실 래퍼라기보다는 랩포지션에 있는 무슨 차이죠? 그러니까 래퍼 뭐가 래퍼하면은 그 래퍼분들의 그런 그 있잖아요. 뭐 자기 얘기를 잘 들려주고 이런 걸 저는 그럴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뭔가 래퍼분들한테 죄송한 거예요 제가. 아. 그래서 항상 말하면 그냥 랩포지션에 있는 레나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아. 많아요. 뭔가 그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겸손한 느낌으로. 네, 아무래도 너무 많으신 래퍼분들이. 알겠습니다. 자, 좀 깊이 여쭤보고 싶은데, 그, 맨 뒤에 질문을 꼭 우리 레나 씨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색어. 걸그룹 몸매 종결자. 나영 씨의 연관 검색어인데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나,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 걸그룹 몸매 종결자. 아, 처음. 처음 들으셨어요? 네. 어 그렇게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아, 예. 인정하십니까? 굉장히 좋죠 몸매.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이건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스쿼트 열심히 해요. 아 그 최고 무게는 몇 정도를 치세요? 네? 몇 정도? 들고 하는 스쿼트 아, 그냥 맨몸. 하는 아 맨몸 스쿼트. 네, 몸을... 어, 하루에 몇 개씩 하십니까? 그 대기 시간에 틈나는 대로 하는데 한 30 개씩 2세트? 그럼 60개를 하는 거네요. 대단합니다. 예. 레나 씨도 운동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 네, 언니 대기실에서 정말 자주 해요. 언니가 긴 바지를 입었는데 살짝 불안해요. 어, 저거 찢으면 어떡하지? 아니, 스판기 있어서 괜찮아. 아, 다행이다. 스판기 아, 있는 바지만 하는 걸로. 네. 늘어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닮고 싶은 몸의 종결자가 있다. 저는 그 좀 탄탄한 몸을 좋아해가지고. 좀. 시스타 선생님, 보라 선생님. 보라 씨. 근육, 이렇게 있는. 이렇게. 네. 어, 알겠습니다. 어, 딱히 없는 듯한 느낌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스판 나영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스판 나영이 아니라. 자, 이것도 어,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다이어트를 위한 코칭을 해주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코칭 해주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탄단지 열심히 챙겨 먹는 거.
판단지. 그러니까 굶으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요요가 진짜 잘 가요. 굶어서 저도 굶어서 빼봤는데 네. 아우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여섯 번째 검색어 비글 98라인. 요거는 레나 씨인데요. 저예요. 네. 비글. 크리스틴. 원래 두 명 더 있는데. 누가 또 있죠? 은우랑 결경이랑. 맞습니다. 마이크 폭발했다 진짜. 동갑 라인인데 아... 비글을 맡고 있습니다. 약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나영 씨가 함께 온 거군요. 억제하진 않아요 오늘. 혼자만 있어서 다행이지. 그 두 명이 왔으면 저거 오디오 쓸 게 없었을 거예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셋이 모이면 지루할 틈 없고 굉장히 시끄럽다. 이런 얘기 맞습니까? 근데 비글라인 중에서는 레나가 제일 말이 없고 에너지가 떨어져요. 아 그나마 제일 없는 네. 편이에요. 채팅창에 아, 이게요? 라고 물어보시고 이 정도가 진짜? 제일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단발성이라 잠깐인데 그 아이들은 정말 오래 가요. 아 오래 가요. 새벽까지. 또. 알겠습니다. 그 뭐하고 노나요? 그때 보통 세 분이 노이면? 얘기 막 서로 따라하고 웃긴 막 사진 고양이 찾고. 소리 내고 왜에요? 막 이러고 아, 할 말이 없으면은 동물 소리까지 네 그런 것도 내면서 놀. 같이 있으면 귀에서 피해 나오나요? 물어보시면 있고요. 저랑 로아가 좀 아까 나영씨가 딱히 말을 할 필요가 없겠군요. 듣기만 하니까 아,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습니다. 언니가 저 조용히 웃어요. 저 얘기하고 있어요. 저 그 듣다가 말할 힘은 없고 그냥 듣고 그렇군요. 아 비글 98라인 3명 템플 스테이 보내라고 하신 분이요. 보낼까 왜 그러세요? 보낼까 생각도 있는데 네. 요즘에 철이 들어가지고 맞아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진짜 돌부처가 되는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 크리스틴 비글 98라인 말고 혹시 친해진 98 걸그룹 멤버는 없나요? 네 없어요. 98이 많이 없어요. 네. 아니 다른 아, 은우나 결경 같은 경우는 잘 친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막 대기실에서 보면 안녕하세요 막 팬이에요 이랬는데 저는 막 말 못하고 나도 팬이라고 하고 싶은데 막 부담스러워하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지나가고 와 아, 진짜 이게 방송할 때만 이 정도 에너지를 보여주는 네. 거구나. 평생 못 그래요. 네. 레나야 넌 우리 친구야 라고. 어 맞아요. 하이파이브. 네. 자 일곱 번째 검색어입니다. 닭소리 개인기. 아 이거 망했는데. 네. 나영씨 건데요. 어, 얌전한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만 팀내 개인기 부자로 유명합니다. 예. 아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개인기 부자 아닌디? 아니에요. 아닌디? 이거 누가 쓰셨어요? 아 저희 뒷조사를 철저하는 편인데 그동안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개인기를 보여줬는데 닭소리 개인기만 망했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그 해피 그 KBS 해피선 해피선데 해피투게더 네, 거기서 해봤는데 네. 막 그 목소리가 쉰 목소리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아 반응이 좋았어요. 아 그러면 혹시 아레나 씨는 왜 터지셨죠? 그냥 상상이가 아 혹시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나요? 그럴까요? 네. 돌닭이라고 하신 분이고 병든닭이라고 하신 분이고 맞아요. 병든닭이라고 불려줬어요. 네. 익룡 아니냐고 닭이 아니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아 공포영화에 출연하자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자 아, 오늘 치킨 못 먹을 것 같다고 무서워서 얘기하신 분 있습니다. 네. 혹시 반응 좋았던 개인기는 없습니까? 저 저팔계 어떤 거죠? 그 예전에 그 천송이 씨 네네 천송이가 네. 랩을 한다. 그 버전으로. 저팔계가 랩을 한 버전. 네. 천송이가 랩을 한다. 홍, 홍, 홍. 내 이름은 저팔계. 어. 이거는 빵 터졌어요. 대중분들이 네. 좋아해. 예. 아. 아, 채팅창에 그만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왜요, 왜요? 아, 왜요, 왜요? 보시면 그런 아, 생각이 드시나봐요. 아, 네. 아, 내가 알던 저팔계가 아닌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자, 아, 웃음이 터진 게 아니라 눈물샘이 터진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어, 프로그램마다 새로운 개인기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계속 같은 거 보여주면 재미없으니까. 혹시 그럼 저희 베텐에서 공개하는 게 있을까요? 아이고, 없나 보다. 저, 눈싸움 사려, 눈싸움. 눈싸움? 네. 어. 그러면. 그러면 저랑 한번 해봐야 되나요? 네. 라디오에서 눈싸움 하면 근데 청취자들 굉장히 소외되긴 하는데. 아, 이거 보라여서 준비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네. 그러면.
뭘? 전혀? 제가 심판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근데 눈이 좀 작아서 눈싸움을 잘하는 편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제가 두 분 다 볼 수가 없는데. 멘트를 좀 해야겠네, 근데. 이러죠? 갑자기 따가웠어요. 정말이에요? 네네. 럭키 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가 너무 눈치 없다고 발연기. 말씀드리고. 네. 자, 아무튼 눈싸움 개인기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허세 탈락이라고 저한테 늙어서 눈 오래 못 뜨고 있다고 하신 분까지 있네요. 코싸움 하자고 하신 분 뭐죠? 네. 레나 씨는 혹시 개인기가 없습니까? 저 진짜 없어요. 아예. 네. PT밖에. 네. 저는 진짜 개인기라고 하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방송 나갈 때마다 너무 불안해요. 뭐 시키실까봐. 그렇죠. 아 괜찮습니다. 저도 아나운서 될 때 개인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근데 개인기가 뭐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요즘 자꾸 다 하는 그 추세여가지고. 저는 당당하게 저는 개인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없는 추세로만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아요. 예, 꼭 그렇게. 저는 아나운서니까 말을 잘하는 걸로. 합격하겠습니다 해서 합격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 검색으로 왔습니다. 마네킹 연기! 예! 아 이건 나영씨의 연관 검색인데 레나씨가 더 좋아하시네요. 네. 프리스틴의 We Like 뮤직비디오에서 마네킹 연기를 했는데 예, 엄청 잘했다. 완벽한 무표정 얼굴 연기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실물로 보고 있네요. 그냥 정지 화면이네요. 네. 예, 멈춰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 라고 하신 분 있고. 그것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 맞아요. 이게. 눈 안 감고 계속 있어야 되고. 아까부터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네. 라디오니까 별 움직임이 필요하진 않아요. 방송 시작할 때부터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신 분 있고. 뭐야, 그냥 평소 일상이잖아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대학교에서 연기를 배우고 있는데 혹시 연기 쪽으로 나중에 도전할 생각이 있습니까? 네, 기회가 되면은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어떤 쪽 연기를 해보고 싶나요? 캐릭터요? 네. 저는 약간 날라리. 아, 조금 이렇게 불량한? 네, 반전. 오. 나오고 싶군요. 뭐 어떤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수위로? 그냥 학생인데 좀 깍쟁. 깍쟁. 까탈스러운 거? 까탈스러운 거랑 그거랑 좀 다른데요? 그런가요? 네. 진짜 빌런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죠? 아니요. 너무 빌런 말고. 뭔가 재밌는 반에 꼭 한 명씩 있을 것 같은 그런 날라리 있잖아요. 공부만 하진 않고 잘 놀고 친구들이랑 그런. 근데 또 공부는 잘해. 맞아. 꼭 그래야 되죠. 아, 공부는 잘해야 돼요? 네, 비행나영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이상한 돌을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네, 무슨 돌 나영이라고 하신 분인데. 그래요. 그 많은 걸그룹들이 베텐에서 연기의 꿈을 좀 펼치고 왔는데 즉석 연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영 씨? 네. 자 상황을 한번 드리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클럽에서 딴 여자와 노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화내는 상황. 근데 이러면 마주쳤으면 할 말이 없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경험담이냐, 올해는? 아니 이게 상황이. 거짓말을 했는데 마주쳤으면, 뭐야. 아프다고 거짓말 쳤는데. 그러면. 말문이 막히긴 하죠. 말문이 막히니까. 됐습니다. 2번은 어때요, 2번? 날 버린 남자에게 매달리며 구질구질하게 애원하는 상황. 이거 고난도 연기인데요? 왜 그러지? 왜 애원하냐고요? 아, 내가 왜 애원을 해야 되지? 나 정도가? 이런 느낌인가요? 해볼까요? 그러면 몰라야겠어요. 영구와 땡치리도 있는데 이건 싫잖아요. 내일이리. 너 할래? 자, 날 버린 남자에게 매달리며 구질구질하게 애원하는 상황. 자, 남자 역. 네, 레나 씨가 한번 남자 역을. 자, 학기 언니. 아, 레나야 한 번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아니 진짜 아닌 것 같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야, 아닌 것 같아. 아, 나 진짜 마지막으로 할 말. 아니, 아닌 건 한마디만 들어. 아니. 진짜. 미안해 나. 아, 나 미안해. 진짜 나 너 없이 못 살. 아니야, 살 수 있어. 한 번만 다 살 수 있어. 밥 먹고 다 살아.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나 너 없이 살 수 있어. 나 너 없어야 살 것 같아서 이러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 아니야 나영아 진짜 미안해. 난 이게 너 힘들어. 아니야 나영아 난 단단히
3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아, 채팅창에, 어, 나영이 한 입만이라고 적고 하는 것 같다고. 라고 한 입만, 라면 한 입만이라고 하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이럴 때 울어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고. 언니 네. 거의, 근데 거의 눈물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걸 웃기다 네. 가야 하는 건가? 언니 네. 울면 안 되는데. 지금 레나 씨가 계속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악력이 세네. 안 놔준다고. 진짜 세. 계속 꽉 잡고. 나 당황했어. 놔주질 않아요. 네. 아, 한입 빌런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레나야, 한입 빌런. 나 한입 빌런. 네. 네. 한입 줍쇼라고. 한입 슈스 찍으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1등급 안반수가 나왔다고. 지금 눈물 흘리면. 아, 너무해! 안반수. 흘리지 마. 안반수 나올 뻔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레나 씨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원래. 저. 꼭 여, 여기서 안 하셔도 돼요. 너 이거 잘할 것 같은데. 잘하는 상황 있다면. 잘하는 상황? 아, 근데, 상황극을, 진짜 저는 막 그런 거 생각했거든요.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 따라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어떤 아, 게 좋을까요? 상황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람 피다 벌린 남자한테 화내는 거. 그러면 그 역할을 해주실. 제가요? 건가요? 아니, 아까 두 분이 잘하시길래. 저희 또 웃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바람피다 걸린 걸로. 그럼 막 대사를 강하게 주세요. 제가요? 네. 저는 무조건 죄송해야죠. 걸렸으니까. 적반하장 스타일로. 적반하장으로요? 와,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참 쉽지 않은데. 어, 왜 나 그렇게 됐어? 미안해. 기왕 본 거 어쩔 수 없다. 그래? 야, 그럼 내일까지 내가 선물 준 거 다 보내놔. 선물? 뭐 받은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보내줄게. 많지는 않지만 단가가 있었어. 내일 퀵으로 보내주면 되니? 집에 있니? 집에 있을 거잖아. 계속 상관없는데 착불로 하지 마라. 알았어.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 기스 나 있으면 너 진짜 찾아가 내가. 뭘 줬지 근데 네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내가 클러치 줬잖아. 클러치. 클러치? 너가 생일 선물 사달라고 보냈잖아, 그거. 상세 정보까지.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 맞다. 그거 내가, 저기, 아는 애 줘가지고. 그럼 준거 시세로 돈이라도 줘. 그럼 되겠어? 그러면 끝이야. 그걸로 끝. 할 말 더 없지? 원래 돈 관계는 깔끔해야 되는 거야, 사람 사이에. 알았어. 그럼 끝이지. 그만 보자, 진짜. 나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지? 없어. 자, 저기 연인 관계가 아니라 너무 찌질해 보여가지고 지금 둘 다. 아, 채무 관계 느낌이거든요? 채무 관계. 아, 연인 관계. 헤어지자에 열받아가지고. 아, 지금 양쪽, 둘 중에 한 명은 좀 그 연인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둘 다 너무 찌질해요. 아, 그냥, 아, 채팅창에 그냥 지갑 주고 끝내라고. 있고. 레나는 연애도 안 해봤거든. 맞아요. 레나 사채업자 연기한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아, 경제사범 멜로 잘 봤습니다. 그냥 따귀 때리고 끝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아, 어떻게 그래요? 네. 레나 추심업체인가요? 글로 배워서. 맞아. 근데 저 이런 거 봤어요. 막 헤어졌는데 그 선물 때문에 연락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돼요. 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 계속 보자. 난 나중에 그렇게 된 상황에 나는 뭐라고 할까? 이런 자, 아, 레나 장첸인가요? 우리 좀 있고. 아, 레나 속보 전당포 개업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두 명 다 글로 배워서는 뭐죠?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 바람피는 경험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연애 경험이 있다는 거고. 그렇군요. 아, 이거, 지금 이거, 여기 기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아, 그걸로 그랬는데, 김혜수님. 그럼 그거 해봅시다. 제가 이번 컨셉을 준비하면서 타짜란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아, 예, 빌런.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봐서 한 세네 번 봤나 그랬는데, 거기 굉장히 마음에 드는 대사가 있었어요. 정마담? 네, 정마담. 네. 대사. 이거 좀, 아, 컨셉 잡아야 되는데, 이거 망치면 안 돼요. 자. 어느 상황이죠? 불법, 그거 하는데, 경찰이 들이닥친. 아, 경찰이 갑자기 단속 나온 상황? 거기를, 그, 예. 감옥 들어가야 되는 상황. 예.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나 정마담이야. 아니다. 이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저기, 그, 대학 얘기가 나오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갑자기 거기서 이름을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자기소개하는 거죠. 아, 알긴 아니까, 정마담인 거. 네. 해보겠습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어떻게 그런 데 들어가? 비슷하지 않았나요? 자,
이야. 아, 네. 비슷했는데?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 근데 약간 목소리가 허스키하니까 네. 빌런이나 이런 악역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목소리긴 하네요. 어, 네. 네. 어, 개발이 된답니다. 나영 씨는 굉장히 좀 또 그 소녀목 같은 목소리라서. 맞아요. 어, 오히려 악역을 할 때는 좀 그 반전 느낌이 날 것 같고. 우주 최강 기운이. 됐습니다. 아, 채팅창에 나 예비군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어, 그래요. 네, 다음 고조. 자, 자, 그러면, 네, 이번에는 키워드 토크를 넘어가서, 특별한 시간을 많이 했습니다. 출출한 저녁 시간, 멤버들에게 야식을 선사하는 해자 타임, 깜짝 먹방, 바로바로 프리스틴의 깜짝 먹방 퀴즈! 왕! 네. 지금부터 두 분께 어떤 음식을 드릴 건데요. 두 분은 열심히 음식 먹방을 하면서 먹는 소리랑 맛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고프시죠? 요즘 활동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청취자들은 두 분 먹방 소리를 듣고 어떤 음식인지 정확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매니저가 보고 있대요. 진짜요? 없는데? 아, 몰라. 없습니다. 다행이다. 네. 요즘 하루에 몇 개 드시나요? 그니까 하루로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지 않아요, 저희는. 아, 잠도 계속 잠, 그러니까 뭐 씻고 샵 가, 스케줄을 끝내고 씻고 샵 가서 스케줄을 시작해서 막 하루의 끝이 아니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먹는. 그럼 보통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먹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끼? 두 끼? 간식을 진짜 많이 먹게 돼요. 초콜릿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주전부리. 아, 그러면 좀 이렇게 너무 배고파서 막 쓰러질 것 같고 밤에 힘들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초콜릿을 찾죠. 제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 맞아요. 어, 아까 주셨는데. 네. 볼게. 자, 요거를 이렇게 치면 음식 표현 이제 단어는 얘기 안 할까요? 네, 그냥 무슨 맛인지. 나 그거 네. 있어요. 자연스럽게. ASMR이라고. 아예 조리를 한 게 아니라 하는 것부터. 근데 이게 보여져요, 아니, 여기서. 아, 여기서 봐도 되는데. 어, 어차피 이거 방송 본방으로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아, 본방 퀴즈. 본방 라디오로만. 분들은 이제 보시면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예 요리를 한 거에 드릴 거예요, 아니면? 아, 요리를 한 거죠, 이제. 아, 그래요? 네, 레나 양이 그 매운 거 못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정말요? 반만 할게요, 그럼. 아, 네, 네, 반만 주세요. 제가 매운 거. 두 분 다 맞춰, 반만? 저는. 언니는 잘 먹어요. 그래. 그럼 이거 내가 다 할게. 네. 반만에? 네. 둘 다 동시에 뿌리는 거 맞아? 네. 상관. 물은? 있는 거예요. 원래 물 버리는 거. 짜장면처럼. 좀 많이. 아, 버려 본 거야? 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먹을 수는 있는데 다음 방송이 문제네. 말을 못해서. 이거는 좀 빼긴. 다음은 어디 가세요? 저희요? 없어요. 아, 나영 언니 무슨 녹음? 나중에 할 거. 우유도 있어요. 치즈. 어, 진짜요? 네. 우유 넣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유 직접 넣으시는 게. 아, 네. 우유를 넣어서 먹어요? 네, 제가 치즈 볶음면은 좋아하는데 매운 걸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화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우유랑 치즈 넣어서 조금은. 근데 배고파서. 어, 물이 진짜 없네. 언니도 우유 좀 넣어서 피우세요. 물이 다 뿌르르. 나 좀 나누면. 아. 그런 거 못 먹어. 너무 매워. 얼마나? 조금만. 언니는 매운 거 좋아하니까. 원래 여기다가 치즈. 여기다 우유도 넣는 거야? 아니. 근데 레나 씨가 레시피가 스스로 만든 거죠. 먹고 싶어서. 젓가락 한 번만 넣어주세요. 젓가락. 네. 저 근데 얼굴 잘 안 보여요. 전 라면 먹고 자도 잘 안 붓는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할까요? 네. 자, 대략했습니다. 네. 마이크 소리 돼요. 아, 네.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부전부리. 아, 그러면 좀 이렇게 콜레스테롤 준비해요. 네. 어, 맞아요. 어, 아까 주셨는데. 네. 자, 여기서. 자, 그러면 먹방 퀴즈 음식 데려가 주세요. 자, 이게 뭘까? 네, 지금 두 분이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 제조 중. 예, 요즘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할 것 같아서. 휴지 좀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자, 어떤 음식인지 한번 얘기를 살짝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일단 매워요. 맵고. 굉장히 매워요. 네. 그리고? 맵고 간 편히 먹기 좋아요. 빠른 시간 내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예요. 네네.
그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나 짜요. 짜고 맵고 달지는 않아요. 사랑의 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아니고요. 네, 닭발 아니고. 자, 나영 씨는 벌써 이미 드시고 계십니다. 그 탄단지 중에 탄이에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네, 탄수화물에 가깝다. 맵구나 이게. 아, 자주 막 드셔보시는 브랜드가 아닌가요? 네, 저는 그 이건 안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두 분이 이걸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레나 씨는 그 매운 소스를 반만 넣어달라 그러고 또 나영 씨는 매운 걸 잘 드신다고 네. 다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입을 못 담은 거예요. 네. 나영 씨는 지금 어디에 돌아와서 드시는 거죠? 여기 네. 컵 뭐라 그러지? 그 언니는 여기에 뭐 쓰는 뚜껑 같은 데다가? 네. 접어서 이렇게. 아, 뚜껑으로 쓰는 종이를. 아, 레나 씨는 그 아, 맛있다. 네. 저희 아버지 드시는 소리가 나네요. 저희 아버지가 드실 때 소리가 납니다. 그 막국수라고 하신 분. 막국수 소리 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기사식당에서 많이 나는 소리인데요, 이게. 잔치국. 근데 기사식당 밥이 진짜 맛있어요. 아, 기가 막히죠. 진짜로. 네. 레나 씨는 원래 매운 걸 잘 못 드시나요? 네, 어렸을 때부터 김치도 잘 못 먹었었어요. 매워서. 아, 그렇군요. 근데 매운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매운 거를 잘 먹을 수 있을까 하다가 덜 맵게 먹어보자 해서 저는 이거를 먹을 때 꼭 우유를 넣어서 먹어요. 아, 지금 우유를 넣어서 비비셨어요? 네, 그래서 네. 나영 언니 거보다 덜 매워서 제가 이렇게 아직 살아있답니다. 네. 나영 씨는 지금 너무 매워서 조금씩 드시는 것 같고. 매운데 맛있어가지고. 매운데 맛있어요? 아까 그랬어요. 제가 이걸 먹을 때 퀴즈였잖아요. 그러면 나영 언니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나 입술 색이 별로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이따 먹으면 알아서 생길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나영 씨 귀엽다고 지금 매워서 조금씩. 저기 레나 씨 잔치국수 소리 나거든요. 네. 맛있다. 아, 레나 팥칼국수 먹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 아, 먹고 싶다. 자, 아, 게스트 김준현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네. 자, 이제 나영 씨 차례. 좀 나영 씨가 소리를 살짝 객관적으로 들려주세요. 저 레나 씨 다 드셨나요? 아니요. 언니 먹어내서 살짝 참고 있어요. 아, 매워.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나 왜 저 소리가 안 나죠? 나영 씨는 그 물줄기가 네. 이 정도고 네. 레나 씨는 폭포수처럼 이렇게 넓게 그 지금 젓가락을 사용하고 계신데 젓가락을 들면 여기 이렇게 면이 다 있는 그 근데 이게 광고용이죠 광고용 참은 거예요. 그래요? 저 그냥 빨리 제가 빨리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네 젓가락이면 끝나요. 평소에 네 주차장에 둘이 같은 음식 먹는 거 맞나요? 이런 질문 있는데 맞습니다. 네 자 많이 매우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여자 하정우 선배님이라니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맛있게 먹는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평소에. 뭘 먹어도 좀 맛있게 보인다, 너가 먹는 게 맛있어 보인다는 걸.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최근에 그 먹방 프로 나왔거든요. 아, 진짜 잘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먹었어요, 그때. 네. 조용히 먹고, 오우. 그렇군요. 자, 레정우라고 하신 분 있고. 좋아요. 좋은, 네. 영광스러운 별명. 네. 나영이는 벌칙하는 것 같다고요. 너무 매워 보여서. 저 이제 먹어도 되나요? 많이 참으셨네요. 활동 중이신데 이거 다 드셔도 되겠어요? 이 맵고 짠 거를?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부러 폭주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네 그래요. 레나 씨, 입술에, 입술에 묻으신 것 같거든요. 아니, 헤드폰을 들어봐. 아, 헤드폰이 안 써져 있으니까. 어디 가서 들어봐. 네, 자, 레나 씨 본인 소리를 좀 모니터하면서 드셔보시겠어요? 뭔지 알겠지. 뱉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적나라하게 들리는. 아니, 라면 CF 감독님들 이 소리 따가셔가지고 쓰세요. 아니, 아이돌이 광고에 출연할 생각을 하지 제 소리 따다 쓰세요. 이게 뭡니까? 효과음을 주면 어떡해요. 찍자, 라면 CF 네. 찍자. 아, 보고 계신가요? 야, 당구장 짜장면 먹는 소리 같다고 하시면 있고. 아, 매워. 자,
자, 레나 왜 여기서 해장하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네. 밥이에요, 밥. 네. 자, 프리스틴의 깜짝 먹방 퀴즈. 나영 씨랑 레나 씨가 먹은 음식이 뭔지 제품 이름을 맞히는 퀴즈를 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프리스틴의 위우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죠. 많이 매우시겠네. 우유를 좀. 안 할 거. 응? 안 할 거예요? 어? 셰프 안 할 거예요? 어, 셰프. 그게 열심히. 셰프야? 딱히, 셰프. 해요. 응, 응. 셰프 딱히. 자. 자, 정답 알려주시고. 초콜릿도 좀. 자, 프리스틴의 깜짝 먹방 퀴즈. 나영 씨랑 레나 씨가 먹은 음식이 뭔지 제품 이름을 맞히는 퀴즈를 드렸는데요. 자, 지금 레나 씨 너무 매워가지고 속을 좀 달래고 우유도 좀 두 분이 드시고 지금 제가 또 영국에 사온 초콜릿을 드시고 계십니다. 맛이 영국 맛이구나. 아, 아니 어느 나라에서 파는 거긴 한데. 어, 이 브랜드 맛있어요. 네네. 자, 노래 제목이 틀렸다는데. 자, 정답을 두 분이 발표해 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 초콜릿 드시고 계셔서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정답 레나 씨가 발표해 주세요. 저희의 음식은 다 말해도 돼요? 땡으로? 여기, 네. 치즈 불 땡 볶음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즈 불땡 볶음면. 두 분이 이렇게 매워하시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아, 진짜 매워. 네. 나는 아직 말하고 싶어. 저희 베텐에 출연했다가 광고 이렇게 CF를 따내신 분들이 꽤 되시니까요. 그 중에 제가 두 분도 꼭 이 불땡 볶음면 CF 따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치즈 국밥 아니었나요? 있습니다. 소리 듣고. 아, 국밥 아니라니 충격적이라고. 재밌고. 아, 레나 머리가 치즈색. 그렇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선곡표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야? 괜히 있네. 자, 그러면 프리스틴 두 분에게 불땡 볶음면 CF가 들어오길 바라면서 가상 CF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그러면 네. 해볼까요? CF? 아, 저 보시면 진짜 나 같아도 나랑. CF처럼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저 한번 진짜 제 리얼 실생활처럼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아까는 실생활 아니었나요? 아, 그것도 실생활이었는데 CF라고 네. 하시니까 뭐 좀 한 줄 커피 먹고 와서 한 줄 커피. 라면은 불닭이죠. 매워! 어우, 이게. 광고 커피 뒤에 나오는 그 효과까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나영씨가 한번 해볼까요? 저는 너무 매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먹은 척 해야 돼. 네네네. 프리스틴 라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거기에 우유 광고까지 가죠.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 안 먹으면 안 넣어두니까요! 매운 걸 표현해봐. 아, 불닭은 최고야! 네, 꼭 CF를 따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깜짝 먹방 퀴즈까지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계속 씁쓸거리다가 지금 광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ASMR 해요? 어떻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끝에서 간단히 듣고 바로 그냥. ASMR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안 돼요? 네, 오늘 했으면 불닭 먹고 ASMR은 세계 최초 같아요. 니 너무 매우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진정됐습니다. 다 먹어, 다 먹어. 너무 아깝네. 습습으로. 그러니까. 습습 너무 아까운데.
해요 그럼. 알겠어요. 할게요. 그럴까요? 다스베이더인가요? 끝은 사업까지 하시는 거죠? 그럼 저희 끝난 소감까지 다 얘기하고 마무리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이제 파트 나눠진 대로 읽어주시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뭐 한마디 뭐 저희 내 멋대로 꿈꾸세요 뭐 이런 마지막. 지금까지 프리스틴까지 있습니다. 내 멋대로 꿈꾸시고 주무세요 이런 식의 끝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내 멋대로 꿈꾸시고 잘 자요. 잘 자요. 자, 끝인사 간단히 하고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프리스틴 V의 나영 씨, 레나 씨와 함께 했는데, 너무 매워하셔가지고. 아유, 네. 자, 어떠셨는지 배틀에 나오셔가지고, 한 시간 동안. 오늘 너무 많이 웃다가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 오늘 스톤 나영의 어떤 매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레나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많이 웃은 거 보셨잖아요. 그죠? 재밌었고, 다음에 또 불러주셨으면 주시죠. 아, 지금 채팅창에 주파수 노이즈 섞이는 건가요? 아니요. 두 분이 아직도 좀 매워가지고.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최초로 이 매운 상태로 ASMR을 좀 부탁드리고, 저는 먼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내 멋대로 가사를 두 분이 소근대는 목소리 ASMR로 읽어드리고, 끝인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거는 네, 맨뒤 이제 노래가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이제 ASMR 알죠? 소근소근소근 하면서 소개해 주시면 돼요. 프리스틴이라는 프리스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그냥 확 좀 줄여줘요. 내가 한 분당 한 분당만 하잖아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그러면 제가 여기만 가요. 여기 이거 빼고 한 분당만 이거 뺄게요. 네. 잘 할게요. 네. 신호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순진한 주인공은 대체 누구죠라고. 아찔한 게 그렇게 넘치는 나. 안에서 천천히 잠이 들까? 전부님 멋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전부님 멋대로 이리. 네 맘속에 불을 켜. 지금까지 프리스틴 V 나영 레나였습니다. 잘 자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매우신데.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좋아해가지고. 모순이죠? 저도 잘 못 먹어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사진을 찍을 네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으세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사진. 예, 옆으로. 이쪽에서 찍을게요. 하나, 오빠 조금만 더 오셔도 돼. 너무 떨어져 있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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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셀카도 하나. 아, 네네네. 셀카 찍으시면 아마 고성주 오빠가 뒤에 나오게. 아, 네. 같이, 두 분이 같이 찍으시면 돼요. 아, 네. 나오긴 나와요, 오빠. 응.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걸 못 겪었네. 제일 좋아하셨어요.